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라고 설명을 하고 그것도 교전 관계,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최대 적국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 남북 간에는 세 개의 관계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죠. 하나는 이제 북이 저렇게 선언하니까 우리 남쪽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헌법적 질서. 결국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거하며 정부를 참칭하고 있는 집단이라고 하는 규정인 거죠. 또 하나는 남북 기본합의서나 남북관계 발전법에 입각해서 규정되어 있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특성관계라고 하는 규정으로, 그리고 이제 남부가 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국가로 되어 있죠. 이제 저세 번째로 이제 가자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완전히 이제 폐기하고 조선은 이제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들의 판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북한의 통일방안의 과정을 이렇게 보면요. 북한은 일관되게 평화적 방법과 비평화적 방법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비평화적 방법에 대해서는 항상 앞에 전제가 있었죠. 유사시에 한미가 어떤 군사 균형을 한다면, 라고 하는 그런 이유는 있었는데, 이제 이것의 이러한 방식 부분에서 처음에 4.19 난 이후에 연방제라는 것이 처음 나온 이후에 그 위에 뭐 고려민주연방국 창설 방안으로서의 유일한 연방제 통일 방안을 얘기를 하고 그것도 남쪽에서 못 받겠다면 과도적으로 또 느슨한 형태에 시작해서 고도화된 형태로 가자 등등의 여러 가지 제안을 했지만 다 부질없는 짓이었다. 라고 이제 평가를 한 거죠. 2016년도에 최전황대까지만 하더라도 북이 자신들의 기본적으로 그 이전을 그대로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행조치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죠. 적대 행위 중지하자라든지 군사적인 신뢰 분위기 조성해야 된다. 공동합의 이행해야 된다. 지금 평가를 하면서 저거 다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북에서. 그래서 이제 향후에 김정은 시대의 집권 2기 올해부터의 기본적으로 통일 방안은 형태적으로는 70년대로 돌아갔다. 통일 뭐 대전 점령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관계로 갔는데 이것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같은 민족 내부의 내전적인 그런 성격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따로따로 국가를 규정하고 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화적 이행 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연방의 통일이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두 개의 국가를 가니까 평화적 이행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통일이라고 하는 두 개의 국가가 따로 사는데 통일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남은 건 뭐가 남았냐? 비평화적으로 우리를 건드리면 그것에 대해서는 점령, 평정, 수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남과 북이 다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계속 이제 긴장된 관계로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최근 몇년 사이에 한미 합동 연습에 시행된 날짜를 보니까 거의 1년에 한반 정도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항상적으로 북이 대응한다고 봤을 때, 근데 그 대응이 지금 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강대 강의 대응이 아니라 강의 최강으로 대응해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선 조치 후 보고해라. 그리고 조치를 할 때는 100배, 1000배 보복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운 관계로 갈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북한의 논리적인 체계로 보면 2036년까지는 남북교류는 없다. 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세 번째로는 이 기간 내에 북은 핵 능력 고도화하고 사실상 북한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고초 연료에 기반한 각종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탄도미사일, 그 다음에 뭐 지대지 미사일, 잠수함 건조,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뭐 순항미사일, 지금 북한이 시험하거나 얘기해 놓은 그런 부분들을 대부분 다 실전 배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안보라는 측면에서 다 똑같이 해야겠죠. 그러면 결국은 남쪽에서도 결국 핵무장론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더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핵무장론이나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다시 들여오는 문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이제는 우리가 대응할 때 과거 북한을 잊고 북한의 새로운 세대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 그리고 북이 앞으로 지금 가고자 하는 북한에서 얘기하는 사회주의 건설 전면 발전기라고 하는 규정에서 그들이 그렇게 사고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대응 플랜을 짜야 된다는 겁니다. 북의 모든 관심과 앞으로 자원 배분이 다 거기에 집중돼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제법적으로 전쟁 상태다. 두 개 따로 별도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국제법적으로 전쟁 상태라고 하는 국제법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저게 이제 북한의 국경선 하는 문제하고도 사실 연결되는 저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라는 단어는 전쟁 준비라는 단어를 쓰고 전쟁이 유사시 전쟁이라는 말을 썼는데 저는 한반도에서 전쟁은 아니라는 걸 봅니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2000년 연평도 포격 사건 때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띄워서 원점 타격이라고 하죠. 그 북에 포를 쏜 곳을 우리가 공격을 해서 그곳을 원점으로 타격을 해서 그걸 없애버린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전폭기가 떴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전폭기에 폭탄을 실시를 못했다는 거죠. 미국의 강력한 반대로. 그리고 우리 국방부에서도 적어도 확전은 안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당시 이명박 정부 시절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확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확전쟁을 할 수 있는가? 저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지금 러시아하고 대립관계 있죠. 지금 중동 한참 위험을 하고 있죠.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저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국방부 장관이 말씀하신 그것을 꼭 빗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북한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역으로 좀 서로 충돌은 피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더 생각하는 것은 이 단계가 지나면 북이 다시 연방제 통일 방안으로 돌아올 것이냐, 돌아올 가능성이 있느냐, 라고 하는 생각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동서독이나 지금 현재 중국이나 대만 관계와 우리 한반도의 상황이 과연 시사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영원히 따로 살자는 것인지, 통일부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북한의 내부의 사정하고는 상당히 좀 괴리가 있는 평가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제일 첫 번째 한반도를 중동처럼 상시적 군사 분쟁 지역화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평가는 일부 현상적으로 보면 저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서해 부분이죠.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 지도를 하면서 해상 국경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연평도와 백령도 위 지점에 해상 국경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것을 보면 저기 점선으로 빨간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북한이 옛날 2007년도 주장했던 경비 개선이라고 하는 선이 있습니다. 저것을 해상 국경선으로 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아까 국제법적 전제상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국제법적으로 인정된 12해리 등거리 원칙을 적용을 해서 서해 바다에 북한이 생각하는 해상 국경선을 새로 설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저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돼 있는 NLL과 이 부분에서 이제 분쟁 소지가 발생하는 것이죠. 예, 여기에 들어가면 이제 적대적인 두 개의 관계에서 적대적인 국가의 우리의 뭐 구축함이나 저기 어업 지도선이나 이게 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적당히 자기네들은 자위권 행사에서 포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국경 자기네들이 이제 북한이 생각하는 국경선 아니라면 본인들은 이 안에 대고 포격 훈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시 분쟁 지역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은 이제 그것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이제 사실 보여집니다. 그러면 저게 언제까지 갈까? NLL을 한국에서 포기하고 북한이 얘기하는 저런 국경선을 인정한다.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다음에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민주정부? 보수 진보할 때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저게 가능할 것인가? 그 전에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 때 합의했던 공동 어로 구역 설정하거나 또는 완충 구역을 설정하는 그런 합의를 북이 받아들일 것인가? 저는 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한번 실패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처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굉장히 큰 문제인 거죠.